왜냐하면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마르크스의 자본을 자본가들이 훨씬 많이 읽었어요. 노동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도 없고 읽을 능력도 없고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를 어떻게든 되게 예, 탄력성 있게 교정하면서 그래서 예,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럼 어떻게 그때그때 닥친 위기를 돌파해 왔는가? 정말 꿈만 같죠. 예. 큰 재앙을 예, 딛고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단 가장 컸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 전쟁은 사회적 전쟁, 사회적 살인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건 계속되고 있고요. 예.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아니면 귀를 닫고 싶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은 어떤 선생이라 했죠? 그게 제가 추천하는데, 우연히 저는 알게 돼가지고, 물론, 아, 이런 사람들이 그 불평등 연구하는 대가들이구나. 예. 신광영 선생, 신광영 선생 맞죠? 저기 중앙대 은퇴하신 분. 예. 그래서 신광영 불평등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참, 예. 괜찮은 것들이 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아, 코로나 시국에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됐구나. 그 사람은 통계 자료가 그냥 뻑적지근해요. 그냥 정말 다 자료로 사실로 팩트로 다 보여줘요. 그래프그라인더가 팩트가 중요하겠죠? 팩트로 다 보여줘요. 네.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주류 언론은 부르주아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게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예,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계되는 거, 우리나라의 뭐 인기, 뭐 K-pop, K-food, K-beauty 그것과 상관이 있어야지 조금 벗어나서 조금 비판적으로 뭐 자본주의 이야기한다 그건 그냥 싫지 마, 야 내보내지 마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그 교육 내지는 문화 검열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 안 보고 있어요. 예. 인도에서 일어난 포스코에서 그 노동자들, 인도 노동자들의 그 참상,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내가 실제로 확인했거든요.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가. 근데 지금도 인도에서 곳곳에서 그 뭐랄까, 유해물질, 화학물질 막 이런 걸로 사고가 나는데, 예, 그런 거 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그 폐전자 그거 다 수입해가지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그거를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태워가지고 그 백금이나 히토류 그거 얻으려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예, 이게 진폐증 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보도 안 하죠. 왜? 우리 국익에 위배되니까. 그래서 저한테서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예. 하지만 균형 있게 저는 말합니다. 벤야민도 그렇고 당시 오르토독스 정통 막스주의자들 벤야민하고 거리졌어요. 벤야민이. 예. 그러니까 똑같이 너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신광현 선생님 그럼 잡아내야지 국가보안법으로. 예? 불평등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뜻이 정말. 예. 그리고 대통령 부인도 마음대로 막 우리가 막 씹잖아요. 이거 발전했다는 겁니다. 발전했어요. 옛날 같아서는 바로 잡혀들어가죠. 예? 강의 끝나고 나왔는데 모르는 막 그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다 스미스 같은 요원 같은 딱 서 있어. 알아봤더니 국정원 선생님 이와에 대해 전문하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니까 다 마음이 편하네. 자 나머지 자료는 가바르니 그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데 여기 지금 조작하려면 또 복잡해가지고 제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바르니 뭐 다비드 앵그르 하면서 그 근데 가바르니를 찾다가 나 가바르니 이름 안 들어봤잖아. 도메는 알려져 있어요. 도메도 감옥살이 많이 했어. 그 아까 보세요. 부르주아 막 그 뚱뚱이 막 묘사하다가 바로 신문에 나거든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잡혀 들어가죠. 이거 말고 도메가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다 희화화한 거거든요. 네. 이건 돈키호테 산초판자. 네.
조금 넘어가 보세요. 스톱. 이런 그림들이 하나만 더 넘겨볼까? 상당히 섬세하면서 뭐 일상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도 특이하고요. 예.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고, 예. 이것도 보면 이 딸인지, 예. 지금 여기 이 사람 맹인인지, 이게 시각장애인지, 예.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 같은 거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남편이에요. 예. 이것도 보면, 예. 뭔가 카니발에서, 예. 뭔가 이게 막 여자한테 뭐 해보려고 하는, 근데 여자는 막 도망가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예, 참, 예, 나오지 말라겠지. 다른 재밌어요. 그래서 가발이는 예, 그냥 겉으로 인터넷만 찾으면 잘안 나와.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아, 이런 것들은 이제 걸려 있어요. 이게 출판을 못 하게. 그래서 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고 아, 이게 풍속화구나. 예. 그 당시 풍속을 그린 거예요. 자, 대생이죠. 빠른 속도로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대의 독특한 점을, 예, 유행이든 아니든 그런 걸, 예, 시적인 것이라 해서 추출해내는. 그래서 이 시대상을 보는데 그냥 눈에 들어오죠. 아, 저 시대 저랬구나. 그거,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작가가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그, 뭐, 영화 같으면 이제 봉준호나 아니면 어제 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또 봤는데, 뭐, 픽션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구성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 시대에 이게 메시지다. 이게 중요하다. 예. 조세기 난소공 예. 난소공요. 디킨스하고 유사하죠. 예. 연결되죠. 예, 맞아요. 그 난소공이 이렇게 뭐 거의 뭐그 고등학교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게,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그 알리바이처럼 그런 거 보여주면, 예, 자본주의가 탄력성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다 자본주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끝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민주화 됐구나. 상당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예, 미국 사회도 그렇고 보여줄 건다 보여줘요. 폭력적인 거. 그건 마치 폭력의 일상 속에 너들이 살고 있는데 그나마 너희들 행복하지? 예. 그래서 으름장 넣는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는 검열의 시대가 아니야. 과학적으로 보여줘요. 다 보여줘. 이제 인종차별도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예? 나치 시대 때는 그게 어떤 그 우생학 뭐 이런 걸로 또 예, 써먹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시예요. 이게 거리는 내 주위에서 귀가 멍멍하게 아우성치고 있었다. 갖춘 상복, 장중한 고통이 쌓여 후리허리하고 날씬한 여인이 지나갔다. 화사한 한쪽 손으로 꽃무늬 주름 장식 치맛자락을 살포 들어 흔들며 날렵하고 의젓하게 조각 같은 그 다리로 나는 마셨다. 얼빠진 사람처럼 경련하며 태풍이 싹 트는 창백한 하늘 그녀의 눈에서 얼을 빼는 감미로움과 애를 태우는 쾌락을 마셨다는 뜻이죠. 한 줄기 번깃불 그러고는 어둠 그 눈길로 후련 나를 되살렸던 종적 없는 미인이여 영혼에서 바뀌는 나는 그대를 다시 보지 못하려는가. 저 세상에서 아득히 먼 너무나 늦게 아마도 영영 그대 사라진 곳내 모르고 내 가는 곳 그대 알지 못하기에 오 내가 사랑했었을 그대 오 그것을 알고 있던 그대여. 이게 얼핏 보면 너무 단순하고 무슨 관음증 그 환자가 거리에서 끌고 앉다가 지나가는 여인 보고 확 반해가지고 쓴것 같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단 무대가 거리죠. 근데 한 여인인데 상복을 입은 거 보니까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잘 됐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암시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일시성이에요. 일시성.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는데 또 사라져버려. 일시성이라는 건다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선에서 반하는. 예. 그런, 이게 이제 대중사회, 대도시가 가져다 준 풍경입니다. 이걸 포착하는데 천재였어요. 보들레르가. 천재란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천재란 말은 옛날
말투거든요. 약간 영웅처럼. 예. 요새는 천재야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천재, 뭐 명국, 명곡, 명인, 뭐 명자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름에 왜 매달리는가? 예. 그거 어디 가면 그 풍경이라고 이름 바위에다가 이름 새기고 하잖아요. 그 안 좋은 풍습인데 뭐 오래됐더라고요 원래부터. 근데 그거는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그 차원에서나 그 문화적 차원에서 좋은 풍습이 아닌데 자기 이름을 진하게 그거 새겨놓는 거. 근데 그게 우리의 습관이었어요. 민족성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언젠가는 형성됐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풍습이요. 그러니까 안 좋은 풍습은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 흥행한다면 문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그 에세이의 12장인가? 거기 후광의 상실이 있는데, 이로부터 한 30페이지 뒤로 가면 찾을 수 있겠나, 그러면요. 후광의 상실. 후광의 상실 12장에 있어요. 이게 12장을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전문이 실려 있어요. 이 에세이 끝에 맨 마지막. 그것도 전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로 검색은 안 되나? 후광해가 쳐가지고 찾아보기로 안 되는구나. 조금만 더 뒤로 가야 돼요. 곧 나와요, 이제. 후광. 안 나오네. 그게 빵빵. 네. 아까 거기 그 근처였는데. 제일 마지막 장. 여기서 한, 이게 페이지가 전부 몇 페이지입니까? 후광의 상실 찾으셨어요? 강의 잘해주신 분은 성실한 분들입니다. 네.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후광의 상실. 벤야민 에세이. 벤야민의 보들레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장. 그러면 제일 뒤로 봐야죠. 제일. 벤야민의 마지막 장. 어디서 보면 깨끗하네. 안 읽으셨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 흡수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그렇죠. 네. 한 번 읽고, 두 번, 저는 한 100번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또 읽으면 새롭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방이었어, 그러지? 마지막 정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어느 건가요? 그 자료집 이 차례가 있잖아요. 그 제목 중에 어느. 제목을 후광의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후광의 상실은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핑크색이라 이건 뭐 여기서부터요. 예. 그러니까 몇 페이지? 124페이지. 124페이지. 아까 그 자료집. 예. 네. 다음 페이지. 124. 예, 여기서 아니 그것도. 근데 이 차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후광의 상실은 큰 제목만 나와 있고. 그거는 책 제목이고 에세이 제목이고요. 네. 책에서 인용한 지금 시를 지금 뽑아서 지금 읽는 거예요. 네. 악의 꽃에 나오는 거죠? 예. 네. 아, 악의 꽃 설명해 달라 했죠? 네. 악의 꽃은 플레어 드 말, 디 블루멘 디스피즌 독일어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요. 자, 꽃들은 아름답잖아요. 사실 그 아까 매춘부들 있잖아요. 그들을 여기 많이 묘사하고 있던 그들도 악의 꽃이, 악이라는 것은 소외받았다는 뜻이에요. 소외받았다. 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인데 그 소외받고 물화된 사회. 지금 자본주의가 그걸 의미하거든요. 자본주의는 소외와 물화, 소외의 이면이 물화입니다. 우리 마지막 아니 그 후반부에 저거 다릅니다. 카프카. 그게 소외예요. 소외. 소외받았으니까 그 벌레로 변신하죠. 예. 예, 그걸 떠올리시면 돼. 근데 꽃이기 때문에 좀 역설적이죠. 그죠? 왜 꽃이라 했을까? 예. 그냥 인간인데 소외받은 사람들. 예.
그래서 여기 노파들, 술주정뱅이 뭐 이런 사람들 가득합니다. 농마주의 할 거 없이 막. 예. 근데 그게 절절하게 사람들을 공명을 일으켜요. 예. 공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나 못 받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변질된 거예요. 모던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현대인이 됐어요. 현대인,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적인. 소비사회의 이론이 됐어요. 다른 정체성은 없어요. 심하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 느꼈다, 뭔가. 아, 오늘날도 맞는데. 아, 나한테도 와닿는데. 좀 부닥다리긴 한데. 아, 맞아, 이 감정. 나도 느껴봤어.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모더니티가 뭔지를, 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정. 제가 열정 강조하는데, 무슨 열정인가? 일단 제가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모더니티 타령이라고. 조금 시간 지나면, 다운로드 받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고 나올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카톡은 그게 없어져. 근데 텔레그램은 15년 전 그 사진이랑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근데 카톡은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요. 사진도, 그러니까 지워지고 싶은,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잊혀져요. 그러면 뒤늦게 이제 허겁지겁 들어가서 이제 다운받으려면 안 되죠. 그게 난 통쾌. 통쾌.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개인톡이든 어떻게든 저하고 접촉해서 저 한 권 꼭 해주세요 하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비매품이기 때문에 아마 책값으로 치면 한 3만원 나올 거예요. 350페이지 빡빡한데. 한자 공부하기 좋아요. 한자 공부. 한자. 지금 1860년에 쓴 거거든요. 근데 한자 공부가 그렇게 좋아요. 최재우. 수훈 최재우. 최재우가 그 두 권을 남겼어요. 근데 출판은 2세. 예, 해월 최시영이었어요. 그 다음에 3판이 저희가 찍은 거예요. 3판이라기 말 이상한데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60년, 70년 된 게 그대로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됐잖아. 예. 저는 공부하는 목적에서 하지 절대 지금 동학천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동학이잖아, 학. 동교가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학이니까 아, 유불선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만들었다는데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이 수훈 최재우가 정약용보다 수백 배 낫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맞아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떠 있을 거예요. 김용옥은 유명하니까. 네. 수훈 최재우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읽어볼게. 우광의 상실인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3문2로 되어 있죠. 아니 이럴 수가, 자네가 이런 데를 다오다니. 이런 몹쓸 때를 전기나 마시는 자네가 말이야, 암브로시아나 먹는 자네가 여기 오다니 정말이지 놀랄 일이구만. 그러자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거예요. 자네도 내가 말과 소리를 무서워하는 거 잘 알잖아. 방금 전에 내가 큰 길을 건너고 있는데 죽음이 사방에서 일시에 덤벼드는 그 혼돈의 와중에서 진탕 길을 뛰다가 그만 몸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머리에서 후광이 미끄러지다가 아스팔트 진장 속에 빠지고 말았다네. 어디 그걸 집어 올릴 용기가 나야 말이지.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휘장을 잃어보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지. 그러고 보니 어느 면에서는 불행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더구만. 나는 이제 익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 무슨 짓도 할 수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처럼 방통에 빠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자네가 보다시피 나도 이렇게 자네와 똑같아졌네. 아, 그래도 후방을 잃어버렸다고 공시를 하든지 경찰에 연락해서 찾도록 해야지. 천만에 그럴 생각 없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나를 알아본 사람은 자네뿐이야. 그뿐인가? 위험이라는 건 내게 지루하기 짝이 없어. 어떤 형편없는 시인이 그걸 주워서 뻔뻔스럽게 쓰고 다닐 것이라 생각하니 그것도 즐겁구만. 행복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낸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특히나 나를 웃기는 행복한 사람을 말이야. X나 Z를 생각해보라고. 어때? 얼마나 가관이 있어? 별거 아니에요. 어떤 시인이, 뭐 개관 시인이 아니었대요. 그냥 어쨌든 행색이 시인인데 진창길을 걷다가 19세기의 길거리는 진창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더 심했어요. 그냥 오물로 두 번 복도했어요. 예, 우리나라. 그래서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차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차에 치여 죽고 이런 것들이 다 반사였어요. 예. 근데 진창길을, 이게 큰 길을 건너오다가
후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시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후광이라고 말했어요. 후광은 옛날에 성인들 뒤에 이게 그림 그림 보면 이게 둥그렇게 별무리처럼 그리잖아요. 그걸 가리켜요. 그걸 잃어버렸대. 진창성에 빠졌는데 잘 됐다 싶어. 왜냐하면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부담스러웠대. 자기가 시인 행세를 하느라고. 근데 사람들이 점점 시도 안 읽고 세상은 좀 빨리 변해가는데 내가 그거 갖고 지금 예술가 연하니까 자조적인 시에 자조적인 시.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는데 어떤 놈이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시인 행세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을 때 생각하니까 자기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시인 이제는 과거처럼 그런 권위를 누릴 수 없는 시인의 그 초라한 처지를 자조적인 스타일로 읊은 시다. 제목은 후광에 잃어버린, 후광을 잃어버린, 후광의 상실이에요. 근데 이게 아우라가 상실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후광은 님부스인데 아우라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아우라의 의미로 읽었대요. 왜냐하면 아우라를 이야기할 때 별물이 달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달 주변에 이게 훈광이라죠. 훈광. 훈광이 이게 퍼져 있는 것이 아우라입니다. 그게 아우라. 예. 물론 오로라도 있지만요. 오로라는 또 어원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 성인이나 위대한 사람, 예, 이런 작가, 예술가 주변에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서, 예, 그런 걸 예, 빗대서 쓴 거예요. 후광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걸 봤는지, 그거는 이제 여기 등장하지 않는데, 후광이 있다고 상정되는 권위 있는 위대한 시인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진창과 산업화와 석탄과 예, 무자비한 착취의 시대가 열렸다. 유용성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티에서 그 본질을 지금 핵심을 꿰뚫는 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더 저희 이제 글로 쓴 거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이 아니 그 강의록에서 이 강의록 맞죠? 강의록 강의록에 제가 보들레르의 시를 예, 실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시를 읽냐면, 군중이라는 시. 좀 독특한 시예요. 네. 52페이지. 예. 아니면, 우리 강의 자료집에도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두 군데 다 들어있어요. 강의 자료집 2에, 아까 거기, 바로 그 뒤편에, 아까 제가 인용한 후광의 상실 다음에 나오는데, 네? 52쪽. 예, 136페이지래. 지금 페이지 수가 막 두 개가 있어가지고 헷갈려. 예, 136페이지. 예, 강의 자료집. 136페이지. 아니, 이거 빨간 책, 분홍 책. 아, 강의록. 강의록에도 틀려있어요. 강의록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록에. 강의록은 52페이지래요. 예. 어쩌다 보니까 두 개가 양쪽에 실리게 돼서 그건 예, 죄송합니다. 근데 뭐 시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52페이지 그럼 읽어볼게요. 나와요? 예. 시계. 아, 이 다음 다음. 아니요, 제가 여기서 할게요. 아, 가능해요? 자, 활짝 키우고 12 그 다음에 괴테이 시, 아, 그 군중인데 군중. 예. 이게 독특한 시인데요. 자, 아까 지나는 여인에게 아윈드 바상트 읽었잖아요. 지나가는 여인에게요. 제목이 지나는 여인이에요. 아윈드 바상트 지나가는 여인에게 거리는 아우성 치고 있었다 했잖아요. 대중을 암시하고 있죠. 대중 대도시가 드러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에, 군중 레플라고 군중 속이 미역감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군중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다. 요람 속에서 가장과 가면의 취미, 가장은 이게 마스크, 예, 가장 무도회처럼
정주에 대한 증오, 그러니까 어디 정착해서 사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야. 항상 대중 속으로 뛰어나가고, 여행의 정열, 이런 걸 요정으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인류 희생 아래 마음껏 생명력을 향유할 수 있다. 군중과 고독, 이것은 부지런하고 상상력 풍부한 시인에서는 서로 바꿔놓을 수 있는 똑같은 말이다.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됩니까? 군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독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예. 고독을 피하지 않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야. 군중수의 고독 포함해서요. 자기 고독을 가득 채울 줄 모르는 분주한 군중수에도 홀로 있을 줄, 그러니까 자기 고독을 가득 채울 줄 모르는 자는 예, 분주한 군중수에도 홀로 있을 줄 모른다. 시인은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될 수도 있는 이 비할 데 없는 특권을 즐긴다. 육체를 찾아 헤매는 넋들과 같이 그는 바라는 데 어떤 사람의 인격 속에서도 들어간다. 오직 그에게만은 모든 것이 피해 있다. 그리고 어떤 자리가 그에게 닫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눈에 그 자리가 찾아갈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고독하고 명상적인 산책자는 이러한 보편적인 넋의 교유에서 독특한 도취감을 끌어낸다. 도취, 아까 어린아이 도취, 예, 퇴북기 환자의 도취를 떠올려보세요. 군중과 쉽사리 결합하는 사람은 열광적인 즐거움을 맛본다. 상자처럼 닫힌 에고이스트나 연체동물처럼 죽치고 있는 게으름뱅이는 그런 즐거움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 시인은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온갖 직업과 온갖 기쁨, 온갖 비참함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사랑이라 일컫는 것은 뜻밖의 나타난 사람이나 옆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시도 자비도 자기를 송두리째 바치는 이 영혼의 거룩한 매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매음, 예, 이 형언할 수 없는 향연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제한되고 얼마나 약한 것이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빈약하다 이거죠. 이 내용에 비하면. 예. 이 세상의 행복한 사람들에게 비록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잠시 상하게 하는 데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들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넓고 더 세련된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때때로 가르쳐주는 건 좋은 일이다. 식민지 건설자들, 민중의 목자, 세계 끝까지 파견된 전도사들은 아마도 그러한 신비로운 도취를 무엇인가 맛보고 있을 것이다. 참 흥미로운 시각이에요. 우리는 식민지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식민자로서 파견됐잖아. 영국인들, 일본인들,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그들의 재능으로 만들어 놓은 인류의 광대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파란만한 운명과 그토록 순결한 그들의 생활을 가엽게 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을 것이니 틀림 없다. 이게 여러 가지가 압축되어 있는데, 자, 부분에 보면 도취, 그다음에 군중과 고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이 시인은 누구한테나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감정이입할 수 있어. 예,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어. 예. 이게 시인의 특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대상이 군중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이게 보소의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자라고 했단 말이야. 즉 군중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군중을 관찰하고 군중의 감정이입을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익명성을 즐겨요. 예. 그러니까 안 띄게, 눈에 안 띄게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중이라 해서 대중과 섞여가지고 같이 휩쓸려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거리 산보자, 도시 산책자입니다. 플라네어. 이 피규어를 보들레르가 구현하고 있다고 벤자민이 다른 에세이에서도 강조하면서 그걸 길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모더니티 벽두에 나타난 인물군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산보자예요. 이들이 누볐던 거리가 대개는 바사주, 예, 아케이드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화신아케이드, 신신아케이드, 파고다아케이드, 최초의 자본주의적 건축물들, 예, 웅대형 건축물들, 예, 지금은 다른 용도로 그 이제 상업용으로 계속 잔존하고 있지만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사라지게 될 최초의 자본주의 성전들, 예, 유리천창과 예, 철골 구조로 이루어진 햇빛이 들어오고 무수한 상점, 탐욕의 상가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기를 산책하는 매춘부들, 신문기자들, 탐정들, 거기에 예, 그 누구야 셜록 홈즈도 흔적을 찾아서 그런 데를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탐정소설의 탄생도 이 대중의 특성과 관계 있어요. 대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에요. 사람을 예, 자기가 숨을 때 대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중은 도취감을 이렇게 할까? 도취.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조금 나오는데, 보들레르 에세이의 이번 학기의 중심 텍스트입니다. 거기에 온갖 모티브가 다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 정신 차려서 보시면 지금 대충 이야기가 많이 진전되어 나왔어. 아, 군중. 그 다음 군중에 뿅 가는 사람. 아니, 군중을 좀, 군중이 그런 상황을 역겹게 보고 뭔가 개선하겠다고 막 그 의지를 불태우는 그 엥겔스 같은 사람. 예. 여러 작가들이 지금 태도가 나타나는데, 에드가 알란 포도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에세이에서, 보들레르 에세이에서 등장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중을 이렇게 봤다는 건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군중을 이 사람은 즐길 줄 알았어. 뭘로? 거리 삼보자로서 그 안에서 익명성으로 거 보면서 뭘 관찰했을까? 풍속을 관찰했어. 근데 갑자기 수은 최재우도 풍속 관찰한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주유천하 할 때 10년간 세상을 다, 팔도를 다 다녀요. 그러면서 세상 풍속 참 괴이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동학 이야기라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지금 빅데이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는 이제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소설가 구보스의 하루 해가지고 거기 실제로 예, 화신 백화점이 나옵니다. 화신 아케이드가. 예. 그래서 청계천 와서 이제 좀 달라. 예, 보들레르는 깊이 들여다보고 예, 이 사람은 박태원은 그 과거 기억만 많이 왔다 갔다 해. 일본에서 지냈던 기억 뭐 이런 거. 어쨌든 시간이 넘나들고요. 공간은 계속 지금 미로 같은 도시를 예, 방황하고 하지만 거기서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배회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배우고 얻을 게 있나 뭔가 그 흥미로운 거 이런 거 계속 발견하면서 가는 게 그래서 대도시 소설이에요. 이게 거리 삼보자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인으로서는 보들레르가 그거를 수행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그러한 판타스마구리아 일종의 이 사람도 콩깍지가 쓰였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모더니티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지금 막시스트가 아니에요. 예. 노동자 편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한량이야. 한량.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보들레르처럼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본가도 아니고 프롤레타르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게 바로 유산을 상속한 그러니까 귀족의 후예죠. 하지만 귀족 행세는 할 수 없어요. 귀족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몰락한 귀족이죠. 이들에게서 문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오늘 여기까지. 너무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개념이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